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 처음 보는 사이죠? 아, 그럼요. 예. 그 저희 언제 또 봤나요? 너무 티나는데요. 사실 지금 아직 제가 형님만을 보고 있는데 제가 뒤를 도는 순간 시청자분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저는 이런지 몰랐어요. 이게 이 집입니까? 이게 집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휴양지죠. 이건 집이 아니에요. 집을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삶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낭만 아빠가 준비한 리얼 귀촌 인터뷰. 실제 귀촌에서 전원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계신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그분들에게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강화도에 전원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아이디 코요테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 주신다면. 닉네임은 코요테라고 하고요. 서울에 주거가 있고요. 강화도로 온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 뭐 조그만 회사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구독자로서 인연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닉네임을 코요테를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네. 집을 지어진 걸 구입하신 건가요? 아니면 직접 지어서 오신 건가요? 아, 땅을 직접 구매하고 집도 직접 지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어떤 빈티지 느낌도 나면서 모던한 느낌도 있으면서 이 복합적인 느낌이 그래서 많이 묻어나는 거군요. 이쪽은 단층 구조이고 오른쪽은 왼편은 이제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아, 제가 제일 부러운 게 하나가 일단 통창을. 네, 전면을. 네. 그냥 집에는 잘 안 쓰는 커튼을 썼어요. 커튼을 보통 집에는 안 쓰는데 이걸 쓴 이유가 여기가 전체 경치가 좋고. 네. 또 산속이고 그러니까 겨울에 또 해도 잘 되고 해서. 네. 네, 그렇게 커튼을 하고 거의 집에 한 70%는 다 유리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하는 5도 2촌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5도 2촌을 하고. 아, 5도 2촌을 하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어릴 때부터 좀 자연에서 많이 이렇게 놀던 나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좀 자연에 살고 싶다라는 로망이 계속 있었어요. 이제 뭐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저는 그래서 집보다는 그냥 내가 쉴 수 있는 조그만 아지트를 갖고 싶어서 이렇게 조그맣게 짓게 됐어요. 맞아요. 제가 보니까 딱 거실에 들어가면 방콕하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에 정말 딱 안성맞춤인 그런 분위기다라는 느낌을 제가 일단 들어가자마자 확 받았어요. 여기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쉴 수 있는 장소입니다. 혼자 오시는 그런 날도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네. 뭐 보통 거의 뭐 혼자 많이 오고요.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분가를 해서. 아, 그러시구나. 네. 아이들이 분가했다면 그러면 다 20대 이상이라는 건데. 그렇죠. 아, 네. 벌써 그렇게 컸어요? 네. 아, 나이가 좀 연세가 꽤 되신 거네요. 아, 좀 장가도 좀 일찍 갔고요. 아,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얼굴 딱. 네. 대면했을 때 저보다 한 두 살 정도 많으신 정도의 형님벌로만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 저처럼 조금 일찍 이런 전원주택이나 이런 귀촌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구나 생각했는데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능력이 있으시니까 5도 2촌을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 뭐 능력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약간의 뭐 여유 자금이 있어야지. 네네. 실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만 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모든 게 여건이 좀 갖춰지고 또 집안에서도 또 호응도 해주고 그렇게 돼야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알게 된 거는 바이크를 타다가. 바이크? 네. 바이크를 타다가 강화를. 네. 많이 이제 들어오다가. 네. 여기만 오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힐링이 돼서 그냥 저질렀어요. 아니 힐링이 여기 왔는데 힐링이 이 정도 풍경 가지고 안 되면 어디 가서 힐링을 하나요? 그래, 저도 사실은 강화에 이런 뷰가 있다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바이크를 타고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들어왔어요, 여기를. 그러면 이렇게 5도 2촌에 인연을 맺게 해준 거는 바이크네요? 그렇죠. 바이크가 문제가 아니라 걔가 효자가 됐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집안 식구들한테는 문제하지만 저한테는 효자죠. 그렇죠. 그러면 은퇴 후에 귀촌을 아예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네, 할 겁니다. 완전히. 그럼. 네.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하고 제가 계세요?
60에 딱 들어올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럼 있어요. 10년도 채 안 남은 네. 시간이네요. 네. 아, 그 정도로 지금 5도 2촌만 해도 충분히 만족을 하고 계신다. 네, 만족합니다. 아, 그래요. 솔직히 그런가요? 지금 일 때문에 주말에만 올 수밖에 없는데 일만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일 오고 싶은 그런 심정도 있으세요?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여기 생각밖에 없어요. 네, 여기가 또 지대가 높고 산속이라서 뭐 차 소리라든가 어떠한 뭐 생활 반응이 없으니까 그거네요. 네, 그냥 새소리, 벌레 소리 그런 게 그냥 너무 좋아요. 아니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냥 오로지 지금 새가 지저귀는 소리만 들리고 네. 낙조 소리가 들리고 낙조 소리. 아, 표현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보통 여기 오시면 주로 하시는 일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머문다 그럼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게 어떤 일과가 있을까요? 잡초 뽑기입니다. 아, 잡초 뽑기. 네. 근데 이 말씀이 자칫 오도이촌이나 귀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힐링의 개념이지 결코 노가다가 아니다. 그렇죠. 속된 말로. 아, 그거를 노가다로 생각하시면 귀찮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잡초 뽑고 왔거든요. 네. 제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제가 크게 한번 당했잖아요. 거의 잡초하고는 테러를. 싸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집니다. 잡초는 맞아요. 그냥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네. 된다. 금요일이나 뭐 토요일 날 아침에 오시기 전에 가서 잡초 뽑아야지. 그 생각은 항상 하고 오시겠네요. 하고 오죠. 아, 네. 그렇죠. 먼저 딱 도착하면 옷 갈아입고 잡초 뽑으러 갑니다. 근데 네. 뭐 저도 이제 전원주택을 살고 있지만 네. 그것도 이제 여름 또 한철에 또 심하지. 사실은 또 동계에는 그렇죠. 예, 잡초 네. 뽑을 일마저 좀 없어요, 사실은. 한 그래봐야 2, 3개월이에요. 예, 좀 2, 3개월. 심심하죠, 그때는. 네. 오히려 일감이 없어가지고. 어? 아니, 이거 이렇게 종이 뭐죠? 무슨 종이죠, 이게? 저 처음 보는 있어요? 건데. 이게 콩이에요. 아, 정말 콩이라고요? 네. 필통 아니라. 필통. 여기 열면 연필하고 뭐 샤프 볼펜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밥에 올려놓고 먹어야 되나? 아니면 쌈 싸먹어야 되나요? 쪄먹어야 되겠죠? 어, 대박인데요? 와. 아, 정, 그냥 안 맵죠? 안 매운 안 거죠? 매워요. 예. 드셔보세요. 매운가요? 아, 예, 매운데요? 아, 예, 찐매운데요, 진짜로? 작년 겨울에 네. 어,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난방비가 어느 정도? 저희가 LPG 쓰는데 제일 많이 나왔을 때 네, LPG 쓰는데 50만 원 조금 더 나왔어요. 50만 원. 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한 달이면 네 번 정도인데 월, 화, 수, 목, 금, 비를 다 쓴 건 아닌데 50만 원이면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혹시 LPG 그 거주를 안 하시는 동안에도 네.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설정을 해놓으신 네, 건가요? 아, 해놓고요. 바닷가에 상식 켜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동파가 되지 않게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한 50만 원 정도 최고를 찍었을 정점을 네, 찍었을 네. 때 그 정도 나왔다는 거. 아, 갑자기 지금 해가 이제 급격하게 네. 이제 수평선 너무 가까이로 이제 떨어지면서 많이 좀 어두워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보시는 분들이. 분위기는 더 좋네요. 아, 네. 훨씬 시원하고 좋죠. 진짜 궁금해 하실 만한 게 대략적으로 건축비가 대략 한 2억 가까이 2억. 어? 생각보다 체감 느끼는 그 비용이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건축하시는 분하고 문제가 생겨서 네, 한 60% 정도만 하고 나가셔서 제가 거의 직접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좀 절감이 됐고요. 2억을 들여서 이 정도 퀄리티하고 이 정도 비주얼이 나왔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단순 제 그렇게 건축비만. 예, 그렇죠. 네. 우와. 오, 잠깐만요. 이거 아니 1층에서 본 건 정말 세 발의 사발이었군요. 야, 아 이건 진짜 우리가 보통 소위 뷰 맛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다른 건 어디 가도 이제 뷰 맛집이라고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아요. 이건 이 지대가 지금 형님이 이 주택이 있는 곳이 이 주변에서 가장 지금 높은 네. 여기가 딱 고독에 찍어보면 100m라고요. 아, 정말로요? 네. 해발 100m. 건평만은 몇 평 정도가 될까요? 정확하게 24점 몇 평 될 겁니다. 아, 그럼 네.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네요. 네. 어, 근데 저는 이렇게 작다는 느낌 전혀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좀 길게 빠졌다라는 느낌 받았는데 네. 넓어 보이는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고를 좀 높게 했어요. 아, 네.
1000m가 넘습니다. 공간. 20평대 중반에 건축비가 2억 정도 들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면 뭐 자재나 이런 것들이 빨리 노후가 되고 뭐 부식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뭐 전혀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근감으로는 되게 가까워 보이지만 네. 거의 1km입니다. 이게. 아. 해무가 낀다든가 뭐 그러면 빨리 부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소금기니까. 근데 여기 마을은 지대가 높아서 해무가 안 올라와요. 아. 해무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딱 네, 아, 네. 계산을 철저히 하셨군요. 아, 그거 계산해 둔 건 아닌데요. 뻥끗하게 쓴 섬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섬인데요. 와, 화면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수평선 거의 예, 네, 수 끝에 수평선에 있는 섬입니다. 네. 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섬이 이 마을에서는 젖꼭지 섬이라고 합니다. 아, 이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슨 섬이라고요? 젖꼭지 섬이요. 젖꼭지 섬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젖꼭지 섬인 거죠? 네, 아, 젖꼭지 섬. 아, 이름 누가? 그러니까 남자 건가요? 여자? 자, 그럼 오션뷰 추천한다? 안 한다? 추천합니다. 아, 나 읍내와 가까운 데로 갈래. 아니면 아, 나 바닷가로 갈래. 같은 강화도인데도 그러면은 바닷가 쪽을 가죠. 선택하시는 분. 네. 읍내로 갈 것 같으면 서울에 살죠. 아, 저 읍내와 가까운데. 저도 좀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거 얘기하면서도 한번 촬영이 끝나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사를 조금 더 이쪽으로 좀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네. 근데 잠깐만요. 해 떨어지겠는데? 아, 그럼 낙엽으로 가야죠. 낙엽으로. 너무 이게 틀에 박힌 표현이긴 하지만 자, 이 뷰 싫어하냐? 저 오늘 1박 해도 될까요? 아유, 어떻게 해도 돼요. 네.